네, 보이저입니다. 오늘은 캐논 TR450 이제 그 저가 기본형 이제 컴팩트한 디자인 팩스 되는 복합기 이거 한번 복사하는 거 프린터 나오는 거 팩스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사이즈는 이렇게 A4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 용지는 하단 급지 방식입니다. 한 모양 이렇게 생겼고,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요거 컬러 분석을 한번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판 컬러 버튼만 누르면 돼요. 흑백 있고 컬러 있는데 컬러로 복사하겠습니다. 액정에 이렇게 준비가 정상 출력 속도를 볼게요. 지금 빨리 감기나 이런 게 아니고 리얼 모드입니다. 판으로 지금 복사한 거고 ADF로 돼요. ADF는 이쪽 그래서 여러 장 복사도 할 수 있어요. 일단 한 장만 복사할게요. 지정체 끼우면은 B 소리가 나요. B 소리에서 준비되면은 급지가 됩니다. 급지가 되고. 평판 ADF 복사 테스트 해봤습니다. 품질은 괜찮고 속도도 뭐 이 정도면 기본용 10만원대 팩스 복합기 중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아, 이제 그 팩스 라인을 꽂고 팩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돌리면은 지금 라인이 있어요. 라인에다 꽂으면 됩니다. 딱 라인 꽂은 상태에서 ADF를 보내야 되고 평판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팩스 한번 보내볼게요. 이 상태에서 팩스 모드예요. 팩스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번호 내선 번호로 지금 지금 하면은 지금 뱃소리가 들리는데 내부에 있는 X가
소리가 소리가 나는데 수신됐으면은 보내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팩스가 갔습니다. 네, 전화기에서 연결하면은 지금 팩스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캐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신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전화기나 수화기를 같이 사용하면은 이 소리로 판단해 가지고 같이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수화기를 별도 구매해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사용하면은 전화번호도 누를 수 있고 전화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논 TR4590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